저는 EXS 케어 이웅이라고 합니다. 저희 EXS 케어는 마이크로 RNA 부스팅 기술이라는 혁신적인 그런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바르는 헬스케어 솔루션을 바탕으로 건기식, 바이오, 제약, 그리고 디바이스 분야까지 다양한 헬스케어 관련된 연구와 개발을 하고 있는 스타트업입니다. 마이크로 RNA는 우리 몸속에도 존재를 하고 다양한 식물에서도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마이크로 RNA는 어떠한 신호를 조절을 하고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마스터 레귤레이터라고 알려져 있어요. 하나의 신호를 껐다 켰다 하는 그러한 정보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 마이크로 RNA는 그냥 일반적으로 존재도 하지만 엑소좀이라는 캐리어 안에 담겨서 이동을 하게 돼요. 저희가 첫 번째로 선보이는 바르는 헬스케어 브랜드인 더마픽 같은 경우는 피부에서 분비되는 엑소좀, 그 엑소좀 안에 들어있는 특정 마이크로 RNA 중에서도 근손실 방지 효능을 내는 신호를 조절을 하는 특정 마이크로 RNA가 풍부하게 담겨져서 분비가 되도록 하는 그런 기술입니다. 우리 피부에서는 다양한 물질이 분비가 돼요. 우리는 피부를 생각했을 때 장벽이라고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피부는 다양한 신체의 기능을 조절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호르몬도 분비를 해요. 성호르몬뿐만이 아니라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돌핀이라든지 다양한 호르몬도 분비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 외의 물질들도 굉장히 많이 분비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피부를 장벽이라는 생각에 가둬놓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나머지 기능들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화장품 분야만 개발이 됐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 피부 자체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처럼 위험하지는 않지만 뭔가 정보를 전달할 수 있고 그걸 타겟팅 할 수 있는 물질이 없을까라고 해서 피부에서 자연적으로 분비되는 그런 자가 분비되는 엑소좀에 집중을 했고, 그 안에 특정 마이크로 RNA, 근손실이라든지 집중력을 향상시킨다든지 이런 다양한 기능을 하는 특정 마이크로 RNA들이 있는데, 이런 마이크로 RNA 그 라이브러리 중에서 근손실과 관련되어 있는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완벽하게 껐다 켰다라기보다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거나 균형이 깨져 있거나 하는 그런 상태를 조금 더 정상적인 회로로 돌아갈 수 있게끔 신호를 전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힘들었던 건 창업을 결심하는 그 순간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이 아이디어를 내고 했었던 거는 항암 환자들이나 뿌리의 사고로 움직이지 못하시는 분들이 근감소로 인해서 이 현상들이 점점 더 악화되고 치료가 되지 않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되게 안타까웠었거든요. 사실 저희도 바이오 제약 분야를 먼저 하고 싶었는데, 현실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제약 분야는 굉장히 많은 리소스가 필요하고 많은 기간도 필요하고, 저희의 전공 자체도 제약이나 이런 데보다는 약간 생명공학이나 이런 화장품 쪽에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기에는 너무 버겁고 힘든 여정일 것 같아서, 저는 이 기술이 바이오 제약으로 갈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은 있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은 많은 대중이 이 기술을 알고 많은 분들이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건강한 사람들한테서 인정을 받고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화장품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건기식, 그리고 그걸 바이오 제약 분야로 꽃을 피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가장 진솔하면서도 가능성 가장 높은 스텝이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최종 목표는 제약 분야를 보고 있지만 스타트업이 할 수 있는 그런 유연성에 대처할 수 있게끔 화장품 분야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계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성남산업진흥원에서 하는 과제들을 다 지원을 하고, 성남이랑 판교에서 하는 그런 스타트업들을 지원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경험하게 됐고요. 스타트업이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과 사람과의 그런 네트워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적인 거나 자금적인 거나 이러한 네트워크도 중요하긴 하지만,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을 실행하고 이거를 솔루션화하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람과의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뭔가를 더 얻기 위한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선 이곳에 오면
비슷한 고민과 비슷한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보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보고 저도 거기서 아 나는 이렇게 해결을 해봐야 되겠다라는 조언을 얻을 수도 있고 교훈을 얻을 수도 있고 또 성남에서 하는 다양한 과제들이나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아서 저희 자체들을 알리는 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밑거름을 많이 제공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차적으로 타겟하는 고객층은 2030 남성분들 중에 운동을 위해서 시간과 비용을 많이 투자하시는 프로틴 파우더를 드시는 분들이에요. 왜냐면 이분들은 몸의 근육을 키우거나 유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인 활동들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서플리먼트 같은 경우도 프로틴 파우더만 드시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계속 드시고 계시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에게 먹는 게 어떻게 보면 너무 많이 먹는 기분이 들 수 있는데 먹는 거 말고 바르는 것이 있다고 하면 선뜻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시장이라고 보고 있고 실제적으로 저희가 미국에 가서 시장 검증을 했을 때도 그런 동일한 반응이었어요. 사실 그분들로부터 파생되는 저의 히든 커스터머는 기존에 있었던 먹는 형태의 서플리먼트에 대한 부담감이나 부작용이나 어려움이 있으신 노인분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분들이 히든 타겟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화장품 분야에서 풀 수 있는 정도의 효능과 그런 기술로 접근을 했기 때문에 피부 자체에서 분비되는 엑소존이라는 물질과 특정 마이크로 RNA를 활성화시키는 효능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건기식 같은 경우는 그보다 더 직관적으로 먹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면서 조금 더 타겟팅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을 엑소존을 마이크로 RNA 부스팅이라는 코어 기술을 바탕으로 다른 가지로 지금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회사의 미래, 회사가 되고자 하는 방향은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을 꼭 회사의 덩치를 키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사의 내부에 있는 기술들을 유기나게 사회에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집약적으로 축적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